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. 도대체 왜 그런 걸까? 생물학을 좀 알아야 돼요. 새 생명체가 나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? 요게 염색체고, 요렇게 베베 꼬인 사다리 같이 생긴 요 DNA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복제가 돼야 새 사람이 나오잖아요. 그죠? 요두 개가 사탕 줄이 딱 뜯어지면서 요렇게 복제가 돼요. 그죠? 이 생명 안에 있는 이런 다 물질들이 움직이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, 이 하나하나를 복제를 해야 돼요. 근데 사람 안에 염색체가 23쌍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한 염색체 안에 이만큼 DNA가 있는데, 사다리 하나하나를 숫자를 세면 30억 개예요. 이게 복제가 30억 개가 다100% 정확하게 잘안 됩니다. 기계도 30억 개 정도 만들면 에러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건 더더욱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냥 조금씩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. 우리가 그 30억 개의 그 글자 그거를 염기 서열이라 불러요. 그 사다리 하나하나를. 그리고 그 안에 3만 개, 4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.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도 400만에서 500만 개 정도의 변이가 있어요. 정상적으로도. 다들 있어서 이런 변이는 어떤 걸 정하냐면 뭐 키가 얼마나 크고 머리카락 색깔이 뭐고 얼굴에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. 근데 여기서 원래부터도 있던 400만, 500만 정도의 그 변이 말고도 우리가 30억 개를 적다 보니까 잘못 적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. 이해되죠? 우리가 만약에 뭐 성경 필사란다 이러면 글자 틀릴 수 있잖아요. 30억 개를 쓰다 보면.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이 에러가 무작위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좀더 표시나는 자리가 있고 좀덜 표시나는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조금 운이 안 좋게도 표시나는데 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. 자연적으로. 그죠? 그냥 확률상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.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 에러가 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요. 얘들 사다리 중에도 뭔가 중요한 거를 코딩하는 데가 있고 코딩을 별로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코딩 안 하는데 글자를 잘못 쓰잖아. 별로 상관없어. 근데 뭐 되게 중요한, 예를 들면 뇌 발달이나 이런 중요한 데다가 글자를 한개 잘못 쓰잖아요. 그러면 그쪽이 조금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에러가 다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디쯤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우리 얼마 5천만 명 있잖아요. 우리나라. 이렇게 사람 수가 이 정도 있다 보면 이 에러가 조금 운이 안 좋게도 표시 나는데 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. 자연적으로. 그죠? 그냥 확률상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또다 다른 이유에는 당연히, 우리 사람이 다 다른 이유에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뭐 습관이나 이런 거다 다르죠. 집안 환경 다르죠. 교육 환경 다르죠. 뭐 종교 다 다르죠. 사회적 관습 다 다르죠. 경험 다 다르죠. 상처 다 다르죠. 이거 써놓은 거 봐봐요. 느린 학습자나 지적 장애나 이 애들은 완전히 좀 다르고, 나머지는 정상범주에서 나온 사람,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, 발달하고 학습하고 요런데 조금 더 에러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. 내가 뭘 잘못했을까, 내가 애 임신했을 때뭘 잘못했을까, 이렇게 너무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딴 애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이게 안 되지 할때딴 애들은 다할것 같은데 하는 게 약간 착각이에요. 사실 문제가 없는 애들이 더 소수고 조금씩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표시가 잘 나냐 안 나냐의 문제예요. 부모님들이 죄책감이 되게 많고 왠지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것 같은 느낌? 그건 정말 근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진짜 뭐 엄마의 책임이 조금 있다 하는 건 뭐냐면 한개딱한개 정도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알코올, 술, 임신 중에 술이나 마약을 했다. 외국에는 좀 있어요. 그런 경우가.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 거고, 이 엄마가 뭘 잘못해서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있다거나 지적 장애가 있다거나 느린 학생이 된다.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 10분의 1 정도는 조금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그냥 나오게 돼 있는데, 그 아이가 그 10%의 어머님들과 아버님한테 간 거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90%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? 아, 우리가 다 함께 돌봤어야 될 아이들이 저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갔구나. 우리가 어떻게 더 도와드리면 될까요? 이렇게 돼야 돼요, 사회가. 여기저기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, 우리 아이가 특별히, 이런 학습에 조금 더 힘듦이 왔고, 그걸 이제 내가 맡았구나.
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네,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 그 아이에게도 왜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도 사실 건강한 마음은 아니에요. 제가 말했다시피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죄책감보다는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희망, 시야를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